오늘은 고난 주간 이 가장 뭐라고 그러나 이 금요일이 1년에 많지만 클라이막스 금요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이 영어 문화권에서는 굿 프라이데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가 미리 앞당겨 했는데 오늘이 뭐냐?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항상 함께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죄에 대한 속죄와 속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영계제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복음 때문에 자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이 세상은 불안하고 뭔가에 잡혀 사는데 복음 아니고는 자유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여러분 자유케 한 줄 믿고 늘 복음으로 자유하시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특권이에요. 불신자는 절대 자유 못해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자유인데 특별히 무슨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자, 이제는 이 죄 문제에서 완전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그 축복을 남아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뭐요, 죄의 굴레에 잡혀 있는 불신 영혼, 불신자들은 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들은 지은 죄 그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왜냐? 죄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흉악한 이 처형을 통해서 그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잡혀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건져내 줘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줘야 돼. 아멘. 정말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여기 지금 오늘 합창단원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속생활 하던 분들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무속인은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 장난하고 귀신 신부를 받다가 처참하게 죽는 것이 무당들인데 그 무당들에게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큰 줄 알고 무당 전도하러 가라 말 안 할 거니까 이웃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잡혀서 지금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저런 모든 게 다 잡혀가지고 단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저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요. 당신 왜 삽니까? 나는 불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비전 뭡니까? 237 나라 복음합니다. 아멘. 비웃든지 말든지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보고 먼 세계보고 말하고 땅끝까지 모든 종속으로 비웃을 일이요. 본인들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 영적 소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말씀이 이해를 잘 안 되면 이거 믿지 않으면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누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느냐? 뭐 안 믿는 사람.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영적 소통이 안 돼. 영적 소통. 영적 소통. 육신 소통은 잘 되는데 영적 소통이 안 돼.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원 부산 학생하고 서울에 살던 서울 학생이 같이 자취를 하게 됐어. 자취를 하게 됐는데 아니, 잠을 한여름에 말이요. 잠을 자는 얼마나 덥습니까? 한여름에 잠을 자는데, 아이 부산이 학생이 잠을 자면서 계속 하는 말이 야구르트 하니까 이 서울 학생이 이 자다가 뭔 소리요 이게? 계속 야구르트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이 친구가 부산 친구가 자다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선풍기를 탁 끄고 잤단 말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풍기를 센 선풍기를 끄고 잡으려는데 그 이유가 이 부산애가 잠에서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 앞 약으로 틀어줘 이 서울 사람은 약으로 틀어 들린 거야. 약으로 틀어줘
야그르트, 야그르트, 이게요,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되면 남편도 바뀌어. 내가 복음 되면 자식도 바뀌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세상에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그냥 오직 돈, 오직 세상 쾌락, 오직 세상 것.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언약적 관점에서 신앙사회에 나갈 때 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계연도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 하나님과 나와 언약적 소통이 깊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리 질 것도 없어요. 아버지, 그냥 생각만, 생각도 아시니까.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대화, 크고 작은 대화들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하면 아버지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소통이 되는 소통.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쓰고 막 이 말 저 말 막 세상 말 온갖 수단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 소통하려고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필요 없어. 자리도 필요 없고 세상 욕심도 필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에 있으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상하지요. 더 하나님을 쓰시오.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을 쓰게 하신다니까. 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적 시각입니다. 1절을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자,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아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어. 태어날 때 순서에 태어나 죽을 때 순서가 없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요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존귀했다라는 사실이요. 히브리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에 쓰임 받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불신앙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 90세 할머니가 아이 낳는다. 웃기느냐.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웃었다고. 비웃었어. 비웃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실 때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180도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려움, 극한 어려움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체험해봐야 돼.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사라가 믿고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전달하죠. 아들 이삭에게 전달.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예언계 있는 성도들은 이런 언약 사명 전달이 전달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르앗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사라가 먼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시체 앞에서 슬퍼 애통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그야말로 이
나그네 생활을 얼마나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왔던 이 아내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헤어짐이 엄청 슬펐죠. 뭐 세상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 속 많이 새긴 거예요. 사실은 엄청 새겼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심지어 팔려갈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남편의 말이니까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울었겠어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세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이 헤어짐은 잠깐의 슬픔이지만은 그렇게 슬픈 거예요. 너무 오래 슬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냥 막 남편 죽었다가 아내 죽었다가 자식 죽었다고 막 며칠 몇 날 동안 주야를 엉엉 울면서 이러면요 귀신 들어와요. 제가 그런 거 봤다니까요. 너무 울면요 너무 애통하면 이 도대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 온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슬퍼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눈물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된 바인지 부활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장례식장에도 서로 만나면 웃는다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신자들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땅 삶을 마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복음 누리면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런 행복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 오늘을 누려야 돼요. 아멘.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누려야 돼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아주 재미있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랑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사랑의 정의. 있을 때 잘합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 매일 보니까 귀한 줄 모르지요. 남편 건강하게 그렇게 활동하니까 남편 귀한 줄 모르지요. 남편 어느 날 쓰러져 넘어지면 여러분요, 그 행복 다 깨진다고. 그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남편이 두 발 가지고 잘 걸어 다니고 먹는 대로 소화되고 그렇게 여러분 잔소리를 할 힘 있는 거 그때 감사해야 된다니까. 서로 귀한 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성경은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대라.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님 대하듯이 대했다. 남편에 대해서. 우리 영계 성도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이렇게 작게 하네.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을 애통하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해족 속에 가서 매장지를 팔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다 있잖아요.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자기 땅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족속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임명했다. 하나님 임명하신 왕.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 불신자가 볼 때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 정도로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금 학교 이런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아멘.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달라. 친구 지간에도 마찬가지. 달라.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 구원받은 여러분 자체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저분 보면 역시 하나님 살아있어. 응? 나도 좀 저분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 신자의 모습이, 현장에서 정인돼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 불신자가 그렇게 인정할 정도인데. 아브라함 평상시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해족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거저 주겠으니, 거저 주겠으니까, 그래, 거기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어요. 7절로 14절에 보면요, 공짜로 주겠다는 이들의 제안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제대로 값을 지불을 하고 사겠다는 간청을 해요.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모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결국 아브라함은요, 여러 사람 앞에서 확정된 공정을 하면서 땅값을 400세겔를 주고 그렇게 막벨라 굴을 사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라를 묻기 위해서 단순히 땅을 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당시 풍습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다 고향으로 들어가요. 고향으로 가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장사를 안 지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걸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입니다. 영적. 뭐든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약속한 땅이라, 이 불신자들을 몰라.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 약속의 땅이 뭐예요? 지금 나그네로가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각구련 땅, 그 땅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를 구원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실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 관심은 언약 성취예요. 우리는 모든 결정할 때 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기분이 아니고 언약적 시선을 가지시 바랍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이 사역만이 온전히 설계되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그렇게 언약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결정을 해야 평생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게 돼요. 자, 1인당 국민 소득이 5천 달러 시대가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패션이래, 패션. 그리고 1만 달러에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을 사서 먹는데요. 1만 달러 이하는 물 사는 법 없어요. 다 그냥 다 먹어요. 1만 달러가 딱 넘어가면 물을 다 사서 먹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건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시대가 되면 주거 환경고입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조금 더 공기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죠. 이 2만 달러. 자, 이런 이야기 있는데, 1만 달러 시대는 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차를 바꾼다. 1만 달러. 차를 바꿔. 2만 달러 시대는 집을 바꿔요.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가구를 바꾼다. 가구들을 바꿔. 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수긍이 좀 갈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 세상 사람들 관심이 뭐예요? 육신적 삶의 풍요예요. 육신적 삶의 풍요. 편안하면 편안하게 좀 살 수 없냐.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아브라함처럼 언약 성취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성취해 나갔지? 어떻게 하면 237 나라 보고만에 내가 쓰임 받지? 자, 아브라함은요, 풍요로운 삶을 살 때나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사라의 죽음과 같은 아픔이 닥쳤을 때도 항상 이 아브라함 특징이 뭐냐?
언약적 관점에서 봤어요. 아들을 죽인데도 언약적 관점. 마누라가 죽은데도 언약적 관점. 모든 언약적 언약 성취의 방향으로 맞추었어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적 시각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유산입니다. 자 19절로 20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이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헷 족속이 공식적으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언약적 유산이었습니다. 자, 언약의 표징으로 후대에게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땅임을 일러주는 겁니다. 요게 시작이에요, 시작.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산 이 막벨라, 이 굴에는요, 사라가 묻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 묻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 이삭, 리브가 싹 다 여기다 묻힙니다. 이 굴에 다 묻힙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덮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하나씩 하늘, 이제 한 거 촥촥 그 한 막벨라 굴 안에 조상들이 다 묻히는 거예요. 한 굴 안에 한 무덤 안에 다 묻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시신이 덮고 이런 게 없어 그대로 다 눕혀놔 그렇게 그렇게 다 묻혀서 그래서 애굽에 죽었던 야곱 애굽에 죽었는데 유언대로 뭐야 출애굽할 때 야곱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 유골 다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벨라 굴에 다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을 때 이들은 조상이 묻힌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묻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 이걸 향하여 오는 겁니다. 언약 방향을 맞추었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왕이 오른 이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적 유산으로 남긴 바로 통일 왕국 이런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바로 이 자리 헤브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 착 그대로 성취가 돼요. 400세를 주고 땅 사기 그냥 우연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 성취가 되어진 현장으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언약적 막벨라 굴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다 예배하고 여기서 구원받고 후손 자자 손손이 나의 막벨라 굴은 예언 교회다. 우리의 이 후대의 렘넌트들 또 다민족이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2-3주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현장 이곳이 2-3주 나라 복음화의 영적 센터다.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헌당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어지면 하루라도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 2-3주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민족 센터가 시급합니다. 이거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다민족 2-3주 나라가 모든 민족 우리나라 200개 나라 와 있는데 왔어.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 자기 나라를 살릴 다 돌아갈 때까지 훈련받아서 다 돌아가서 그 나라에 다 실제적인 다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원교회의 사명이다.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 대회를 이번에 했는데 무너진 교회와 성전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무너진 교회 지금 유럽 교회가 다 포크레인으로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망가 다 무너뜨리고 있어 유럽 문 다 닫고 있어 그 막 실감나게 막 영상을 다 보여줬어 다 교회 무슬림이 사고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전이 지금 다 교회가 마이너스 전부 교회가 무슨 이 밤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 있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감격하는 거 몇 개 있어.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언약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적지만은 여러분 이 적은 모임이 힘을 합쳐가지고 2-3주 나라 살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언약 잡은 이 사람인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언약이 여러분이 무슨 부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회복, 렘넌트 회복, 교회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교회 당 안에는
여러분 복음 문화 계속해서 확장되고 끊임없이 이 고기만 들어오면 복음을 깨닫고 야 이게 복음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굳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샀다는 것은 복음과 전도를 위한 참된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앉아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나안 땅. 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 땅을 발로 밟고 정복해 나가는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가라 해놓고 그걸 막 정복하려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도 또 막 칠족속을 막 다 내려버리고 우상 다 박살내버리고 가나안 땅 계속 싸우잖아요. 영적 신앙생활이 뭐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선한 싸움. 아멘.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계속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 첫째는. 그 다음에 이게 영적 환경과 싸워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누구냐? 영적 현역 군인이에요. 따라서 나는 영적 현역 군인이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험의 신발 신고 진리 허리를 떼고 믿음의 암캐를 가지고 성의의 검으로 싸워라. 완전 무장해라 말씀으로. 싸워라. 그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싸웠습니까? 사단이 틈타거든 예수 이름으로 무릎대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쫓아내고요. 모두 환경적으로 속이려고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요. 계속 싸우라니까요. 싸워. 영적 싸움 안 싸우면 맨날 사람과 싸우고 자빠지. 그게 사단에게 심부름 하는 사단 종로를 사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싸우라.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맨날 상처받고 상처주고 삐치고 시험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면요 사단이 갖고 오는 장난감 장난감. 나는 영적 현역 군인이다. 군인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갈렙이 85세에 아낙 자손 앞에서 두르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신해서 떨고 있으니까 내가 갈게. 내가 나갈게. 다시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85세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었어. 당신 또 그날에 들었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입니다. 응? 40세 때 들었던 그 언약을 잡고 85세 과감하게 나가잖아요. 당당하게. 응? 여러분 멋있는 삶 사시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37 나라 살리는 시대적 미션 앞에서 언약적 시각을 가지고 갈렙처럼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걱정 많이 하죠.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해라. 나을 뺑인가 안 나을 뺑인가. 나을 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안 나을 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을 뺑인가 살 뺑인가. 살 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을 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면 걱정할 필요 없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지옥 갈 걸. 무슨 말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 걱정은 백해무익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라라고 십자가상에서 말로 행동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세상 말로 걱정이 팔자다 그냥. 걱정 안 하면 심심합니까? 걱정 안 하면 불안합니까? 옛털에 갇혀가지고. 걱정 체질이야 이게. 옛 체질이야. 걱정 체질, 염려 체질, 부진한 체질. 영의 성도들은 언약적 시각을 가진 세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사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